대한민국 픽업 튜닝 전문 채널 픽업 TV. 안녕하세요, 픽업 TV입니다. 제가 오늘은 모사사에서 제 차량을 작업을 하러 왔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합의 프로펜더 조합의 리프트업을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저도 드디어 오늘 돈을 모아가지고 오늘 하러 왔습니다. 와, 이 총알 모으느라고 솔직히 힘들어요. 이 가정 꾸려가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가장분들 월급쟁이에 뭐 자영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개인 용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차량 튜닝을 많이 하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 제가 자영업 약간의 프리랜서직을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생활비든 뭐든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개인 용돈을 쓰는 거를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오늘 모사사에서 제 차량도 리프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합의 프로펜더 조합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리프트업 같은 경우는 만도 HCD 그리고 빅풋 조합으로 해가지고 제가 사용을 했었는데, 그 단합의 프로펜더 조합으로 오늘 드디어 바꿨는데, 작업 영상 같은 경우는 사진으로 제가 여러 번 많이 찍어가지고 또 이제 음악은 아니고 무료 음악으로 해서 사진 영상 이렇게 재밌게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작업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시승 후에 이런 영상을 한번 담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마다 호불호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좀 승차감이 딱딱한 걸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 소프트한 걸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뭐 되게 많은데, 단합의 프로펜더 같은 경우는 레벨이 4단계로 해가지고 그 부분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만도 같은 경우는 그게 조절이 안 돼서 저도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오늘 드디어 바꿨으니까, 그리고 특히나 댓글에 아니면 또 모사사나 아니면 어떤 업체, 제가 촬영을 한 업체, 아, 지는 바꾸지도 않으면서 맨날 얘기해,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총알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오늘 바꾸러 왔으니까 작업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또 마지막에 또 어떤 느낌이었는지 제가 한번 또 엔딩 장면에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업 영상 한번 보러 가시죠. 픽업 TV 파이팅! 자, 오늘 뭐 2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제가 리프트업을 오늘 완성을 했습니다. 단합의 프로펜더 조합으로 해서 저도 옆에서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뭐 대화를 나누면서 모사사 사장님이랑 작업을 했는데, 일단 뭐 그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빅풋이랑 만도 같은 경우는 그 컬러가 그 빅풋 스프링 같은 경우는 그레이였어요. 쇼버 같은 경우는 빨간색, 그 밝은 뭐 아니면 좀 짙은 주황색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색감이고, 레트로바 같은 경우는 익스트림 제품을 해서 블루 컬러였는데 오늘은 아예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쇼버 같은 경우는 형광 노란색에 가깝고, 스프링 같은 경우는 아주 정렬적인 빨강, 그리고 레트로바 같은 경우도 아주 색감이 이쁜 빨강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건 뭐 사진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 작업 끝났으니까 이제 나갈 거 아니에요? 시승 후에 한번 영상을 시승하면서 그 승차감이라던가 또 코너 그리고 브레이킹 했을 때 그 스프링이나 쇼바가 정상적으로 아니면 완충작용을 얼만큼 해주는지, 또 오프로드 이제 조만간에 저 며칠 전에 이제 여주 이렇게 영상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조만간에 또 한번 제가 오프로드 한번 갈 거예요.
여주 때보다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지만 저희 차량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코스를 저희가 찾아놨으니까 그 영상 하면서도 제가 이 기존 시오바 스프링과 지금 이번에 바꾼 단합의 프로펜더의 조합을 그 승차감에 대해서 한번 또 정확한 리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으로 올까요? 이쪽으로 올까요? 어쨌든 모사사 전화번호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점 뭐 장착을 하라고 권하기보다도 이렇게 문의하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리뷰를 했을 때 이런 댓글이라던가 이런 피드백이 있으면은 촬영하는 저로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아직 구독자 많지 않아서 뭐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뭐 제 사비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댓글이랑 이렇게 어떤 저거 반응 이런 게 있으면은 진짜 촬영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함께 꼭 한번 같이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더 힘이 나서 많은 곳, 많은 제품 찾아서 리뷰 아니면 제 차량에 장착을 하면서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총알 조금씩 모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제 협찬 이렇게 받을 때도 있지만 사실상 제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독자분, 시청자분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픽업TV 그래야지 더 많이 성장해가지고 진짜 저희 차종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칸뿐만 아니라 그 외 차종까지 리뷰하는데 아주 빠른 발걸음 내디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단합의 프로펜더 조합을 해가지고 리프트업을 다시 리빌딩 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픽업TV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모사사에서 리프트업 제 차량에 이렇게 하는 장면 담아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 더 즐거운 영상, 또 더 유익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픽업튜닝 전문 채널 픽업TV